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모시는 서연 가수님의 천금 같은 내 사랑 그리고 산더울 예, 두 곡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멋진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예, 음악 주십시오. 음악 부탁드립니다. 산너울. 이 곡을
내 사랑 이 노래가 네네. 이 목소리가 그 천국같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잖아요. 와, 그래서 본인한테 천국같은 내 사랑이 네네. 본인한테도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노래를 받자마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랬나요? 네. 천국 들어간 거 봤나 봐. 제가요 제가 이제 갔었어요. 마석천에 풍물시장. 아, 녹조전 판다는 그런 예. 그래서 그 도대체 녹조전이 얼마나 맛있는가 맛을 봐야 알지. 어, 그렇지. 응.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 말 하나에 몰라요. 본인을 보여줘야 맛을 아는 거지. 지난번에 아니,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받았어요? 받았지요. 아니 우리가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말요? 예. 아니 요즘에 그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니 그 녹조전 집만 사람이 그렇게 줄 섰네. 그럼 우리 서현 가수님 거기도 2m 두기 하고 먹나요? 녹두전 먹을 때. 아, 이거 농담이고요. 아니요, 저기, IW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멋진 또 서영 가수님 모셔서, 우리가 토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서영 가수님이나 아까 이영 가수님이나, 저 라이브전이나 이성대 선생님이나, 지금 굉장한 많은 가수분들이, 먼저 제가 방송가니까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아직 방송을 못하고 TV 본방에 나가지 못한 이런 예. 밑에서 아, 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이제 IW 방송이란 IWS나 우리 한국가요 방송이나 이런 이제 작은 방송에서 이렇게 노래는 너무너무 잘하고 예. 너무 하고 싶은데 쓸 자리는 없고 그렇죠. 이런 네. 거를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우리 IWS 방송 사장님이나 우리 한국가요 방송 사장님한테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 네.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네. 이 자리까지 그냥 여기 이성대 회장님 때문에 네. 여기까지 네. 오게 됐는데 네. 전공 같은 내 사랑도 사실 여기 아, 이성대 선생님 작곡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너무 처음에 여기 사무실을 갔는데 네. 곡을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전공 같은 내 사랑이 금방 그 자리에서 따라서 오셨구나. 따라서 그냥 불러가지고 와, 내 것이 됐어. 예, 그냥 그날 내 것이 됐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서영 가수님이 네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수가 꿈이셨다네. 그런 분들이 네. 아까 그래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그때 이제 그 7080 어렵고 우리나라 또 사실 이 한 그 반도 땅이잖아. 아, 한반도 예세 신임을 많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초상 때부터 이렇게 한이 많은 그런 것들이 이 노래로서 표현을 못했는데 그런데 네,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수 꾸몄다 보니 전국에 지금 삼각벽주 어디에 사니까 조조박당해요. 근데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영 가수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서영 가수가 사실 노래는 잘하세요. 네네. 잘하는데 이제 지금 사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많이 시간을 못 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또... 좀 시간을 많이 내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으셔가지고 네. 스타일로 한번 가세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아직 늦지 않고 아니 저는 요즘 이제 네. 가수분들이 연세가 이제 시니어의 뮤직이라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어도 네. 계속 이렇게 100세 시대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해도 50년은 앞으로 몇 분이 할 수 네. 있으니까 우리 지금 시작하는 모든 가수분들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본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수입원이 안 되니까. 네. 전부 다 자기 또 직업을 갖고 계시는 그런 가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분 중에 우리 서영 가수님처럼 그 시장에서 녹두전을 파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노래가 너무 좋아서 또 이 방송국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노래를 또 부르고. 근데 이제 우리 서영 네, 가수님이 행복하죠. 네. 품성이 인품이 참 좋으세요. 특히 가수들한테 잘하세요. 아유, 제가 그리고 자기 곡이 있는데도 자기 곡이 있는데도 남의 그 가수 곡을 잠깐, 많이 불러줘요. 잠깐 지금 여기 말한 제 시 어머니를 제가 제 집에서 함께 43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여기서 박수 한 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대단하십니다요. 존경합니다. 요즘 현대 근래에 보기 드문 말씀을 오늘 내가 제가 충분히. 이제 정말이에요? 하고 싶었던 노래를 제가 못하고 제가 43년간을 그냥 어머 돌아가신 지 이제 4년 됐었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선생님 말 못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요? 예, 예. 소녀 가수가 몇 분이 있어요. 현수원이요. 그냥 손가락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전부 스타 인기 가수들이라고. 이런 또 효심이, 효부심을 잔뜩 품고 여지껏 사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서연님의 그 한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노래. 예. 행복하시고요. 은비령을 듣고 또 서영 가수님의 노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비령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은비령 하겠습니다.
너만은 알고 있겠지. 지금 실시간 방송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이성혜 선생님.